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거제도로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요. 골목식당 거제도 편에 나온 풍년 보리밥집 식당 굉장히 또 궁금해서 제가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일단 풍년 보리밥에서 간판이 풍년 곤데레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 집은 곤데레 밥을 판매를 하는 집이라서 사모님께서 조금 간판이랑 메뉴랑 안 맞다고 해서 이제 풍년 곤데레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똑같은 사장님 맞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풍년 곤드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거제도. 네, 바로 제가 부산 사람인지라 또 가까운 또옆 동네인 이렇게 거제도를 왔는데, TV를 보다가 여러분들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온 풍년 보리밥 정말로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해서 진짜로 한번 와서 실제로 여기 백종원 여기 사장님하고 여기 찍은 우리 사모님 사진도 걸려 있는데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리고 일전에는 풍년 보리밥이었는데 지금은 상호가 풍년 곤드레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뭐 착오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똑같은 사장님이시니까 예, 뭐 맛이 달라졌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모님께서 이 곤드레 밥을 하시기 때문에 보리밥이 아니라 풍년 곤드레로 이제 간판이 바뀌었다는 거꼭길 헤매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반찬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메리트인 이제 곤드레 밥하고 코다리찜 이렇게 한번 제가 시켜봤는데 이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네, 궁금한데 반찬도 매번 달라진답니다. 네, 달라지고 곤드레 밥이 살아있어 건강한. 그래서 요 간장이 나옵니다. 간장에다가 이렇게 싹 비벼가지고 넣고 제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 제가 또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순수의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와, 건강한 맛, 여러분들. 맛있다. 이렇게 싹 비벼가지고. 이게 지금 갓 지은 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더 맛있어. 와, 싹싹싹 비벼가지고. 뜨거우니, 뜨거우니까 조심.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반찬들도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된장. 와, 된장도 여러분들 약간 간된장 느낌으로 밥에다 딱 비벼 먹으면 와, 진짜 돈마탱일 것 같은 느낌. 와, 딱 요렇게 요런 느낌. 와, 죽인다. 와, 와, 된장 미쳤다. 와,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와, 김치 대박. 대박의 코다리. 제가 진짜 코다리 체인점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 이렇게 큰거 처음 봄. 와, 코다리가 이렇게 크다고? 먹을게요. 끝났다. 와, 와,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와, 확실히 체인하고 다르다. 와, 살이 코다리가 이렇게 부드럽나 싶네요. 와,
쫄깃쫄깃. 그 옛날에 여기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 오시면 이 두 개 같이 시켜요, 진짜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와, 나 무, 무 알지 뭐. 이렇게 밥 위에 딱 올려가지고 이 상태로 그대로. 와, 와,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반찬 너무 맛있다. 와, 이렇게 간된장에 싹 비벼가지고. 와. 요 무, 밥에다가 무 싹 올려가지고 그대로. 코다리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음. 젊은 사람도 잘 몰라서 안 먹는데 먹어봐야 알아요. 와, 너무 맛있다. 반찬도 반찬들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서 맛있거든요. 와, 대박이다.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이렇게 올려가지고. 와, 이 곤드레 향이 계속 퍼져, 입안에. 아, 그 다음에 코다리의 식감도 너무 좋고, 너무 잘 맞는다, 이 두 개. 살짝 물린다 싶을 때, 된장, 간된장. 와, 깔끔. 와, 간된장 이거, 여러분들, 먹으시면 놀랄 겁니다. 와, 곰돌이 밥 안에 옥수수도 들어가 있어서 좋네요. 아, 김치. 너무 맛있다.
너무 매력있어. 한식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와야 돼. 너무 매력 있다. 근데 제가 한번 약간 보리밥 느낌으로 이걸 한번 다 넣어볼게요. 다 넣어서 남 반찬. 또 이거 너무 맛이 색다를 것 같은데. 다 넣고. 간장 한 두 스푼 딱 해가지고 요런 느낌 비벼. 와 대박. 맛있을 것 같다 이거. 와우. 여기에 간된장 한 스푼 넣어주고. 아 이거거든. 바로 먹어볼게요. 와, 이렇게 먹어요. 와, 와, 이거 또 색다른 매력이네요. 와 비벼 먹으니까 너무 좋다. 와. 요새 진짜 여러분들 7,000원에 저렇게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코다리찜은 이제 소중대 25,000원부터 시작해요. 진짜 연인, 친구, 어린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어 진짜로. 진짜 매력 있다 이거. 와 이렇게 모든 재료 다 넣고. 와.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와. 너무나 배가 부릅니다. 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맛있었고, 제가 뭐 맛있다, 맛없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제 입맛이 평균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딱 한마디 약속하자면 이 집에 오면 절대 후회는 안 하고 갈 거예요. 보통 식당에 와서 그냥 기분 안 좋게 나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생각해보면 이상. 그러니까 한식 좋아하는 분들 특히나 제가 강력 추천할 거고, 누구나 와서 코다리찜 좀 한번 매력 느끼고 싶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코다리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하여튼 저는 오늘도 풍년 보리밥이 아닌 풍년 곤드레, 풍년 곤드레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간단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풍년 보리밥, 풍년 곤드레에서 이렇게 또 맛있게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너무나 느낌 좋아요. 너무나 좋아서
진짜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도 또 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